지난 2003년 조성된 남해군 독일 마을. 이국적인 경관을 감상할 수 있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경관 중심 관광 콘텐츠에 한정돼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비해 남해군이 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역 관광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독일 마을 외부 성벽에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는 벽돌. 한켠엔 공사를 위한 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안쪽에선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공사가 한창입니다. 남해군의 지역 관광 개발 사업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는 독일 마을 리뉴얼 작업 현장입니다. 남해군은 지난 2021년 문체부의 해당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은 내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까지 총 120억 원가량으로 독일 마을 콘텐츠를 강화하고 체류 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군의 주요 시설 개선 사업과 남해 관광문화재단의 콘텐츠 개선 사업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 사업의 집행률은 56%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10월 맥주 축제를 앞두고 시설 개선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지금 독일 마을 광장을 전체적으로 리뉴얼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관이라 그런 컨텐츠만으로 가지고는 지금 발전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종 컨텐츠를 갖다가 현 시대에 맞는 그런 관광 컨텐츠를 개발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독일 마을로 유입시키려고. 현재 광장 내 바닥재는 모두 교체된 상태. 마을 성벽 담장 공사는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파독 전시관 리모델링 작업은 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활한 안내 체계를 위한 음향 시스템 확충 작업도 지난 6월 모두 끝났습니다. 인근 마을들과 연계한 상생 프로그램도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데, 삼동 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 합창단 운영과 밤소풍 클래스가 대표적입니다. 마을 협동조합도 해당 사업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고 인근 마을까지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또 군에서 진행된 사업의 하나가 이 주위를 환경 정리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망대도 다시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새로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고 그런 걸 보면은 그래도 공모 사업에 아주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좋은 여건이 되고. 독일 마을이 시설 노후화와 콘텐츠 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을 전체의 관광 매력도를 높여 다시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